진짜 뭐여. 안녕하세요, 신나팀입니다. 자, 오랜만에 바깥에 나왔어요. 아, 날씨가 좀 흐리네. 오늘 어디 왔냐?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비가 올 것 같네요. 오늘 MJ가 간장게장 먹고 싶다고 해서 고성, 전국에서 가장 핫한 본토대가 아는 형님네 집이에요. 누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뭐 하세요? 가리비 까지? 가리비 장 담을까? 형님, 가리비 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우리 집이 최초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리비 장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형님, 이게 냉동이네? 이 신선할 때 사계절을 다 쓰려면은, 아, 가리비 철에 지금 1년치 쓸 거를 검냉을 시키는 거예요. 아, 검냉 시켜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큼 이렇게 까가지고. 아, 요거는 된장용, 요거는 장용. 아, 이따가 음식을 보여드릴 거지만 가리비 된장국도 나오고요, 가리비 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손질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간장에 담근다는 거죠, 형님? 세척. 아, 일단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벌려요? 이게 가리비 장이? 익으면 이렇게 입을 벌려. 간장에 넣고. 아, 하루나 하루 반나절 정도 숙성을 하면은, 예, 입을 벌려. 아, 신기하네. 그러면 이게 냉동인데 간장이 들어가면 이게 그럼 기절돼 있는 건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영하로 내려가니까 얘들이 입을 다물면서 이제 깡깡깡깡 얼어버려. 아, 그래서 이걸 간장에 담가 놓으면 하루 반나절이 지나면 입을 벌리면 된다. 와,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신기하네, 입을 벌리는 게. 원래 대부분 익으면 익어야지만 입을 벌리는데, 아, 장을 담가도 벌리는구나. 신기하네. 가장 힘든 작업인 것 같네요, 형님. 이게 가리비가, 예,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이게 이는 쩔기라든지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은 장을 담으면 냄새가 나니까. 아, 그게 다 지금, 예, 떠내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끌거네. 제가 형님 성격을 아는데 억수로 깔끔하십니다. 저 정도? 저만큼 깔끔하신 것 같아요. 딱 자세 보이죠? 딱 앉아서 저한테 핸드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계세요. 심심해.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형님은 가리비를 손질하고 여기 사모님은 손질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까 그 가리비를 장을 담으면 이렇게 입이 벌어져. 아이, 신기하네. 이렇게 손질을 해서 손님상에 나갑니다. 아, 역시 손이 안 보여. 역시. 이게 누나 며칠 정도 숙성을 시킨 거죠? 3일. 아, 네. 3일이 지나면? 3일이 지나면 더 맛있어지게, 더 짜지겠죠. 딱 시간을 봐가지고 매일 이렇게 담그시는 거죠? 거의 그쯤에 이제 요 정도 되면 재고를 봐가면서. 어우, 저 알배인 거. 와, 역시 고성의 큰 손이십니다. 한번 개를 시킬 때마다 몇 톤씩 받으세요, 맞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3인 지금 나갈 거. 예, 이게 3인분입니다. 맞죠? 대세계. 그리고 또 누님이 손이 커서 저렇게 서비스로 가리비다. 오. 와, 군침 돈다. 밥도둑. 오. 끝. 끝. 네. 아, 이거 아까 가리비 된장국 끓일 때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가리비 된장국.
계란찜도 나가고. 폭탄 계란찜. 그리고 이쪽은 솥밥 기계. 솥밥은 몇 분 걸리지? 2분? 아, 7분 정도. 자, 저도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저희 거 나왔습니다. 폭탄 계란찜. 이건 가리비. 오, 뜨겁다. 가리비 된장. 가리비 된장찌개. 육반찬 세 가지. 불 젓갈. 꼬막 젓갈. 김치. 와. 형님 또 뭐 갖고 오셨네. 김, 버섯, 장아찌. 어, 나왔다. 자, 오늘의 메인. 자, 모듬 나왔습니다. 가리비장, 전복, 게장. 먹어보겠습니다. 짠. 내가 안 보이지. 나도 안 보여. 넌 보여.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형님 이것도 좀. 멍게 젓갈입니다. 아, 멍게 무침? 젓갈이야, 빨간 젓갈인가 봐요. 멍게 젓갈인가 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이제 와서? 오랜만에 게스트입니다. 아. 네. 자, 밥이랑 먹어야 돼. 어우. 밥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겠다. 여기 사모님이 음식을 잘하셔.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엄마 다음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죠. 일단 밥이 나오기 전에 가리비장 한번 먼저.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사람마다 음식 먹는 방식이 다른데 메인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아. 사이드를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너는? 나 사이드를 먼저 먹자. 전복. 이 전복장은 한번 삶아서 장을 담근 거예요. 이 비법은 이 간장 국물에 있습니다. 맛있어? 난 이런 폭탄 계란찜 할 수 없어. 왜 집에서 안 만들어야 되나 모르겠어. 이게 비법이 뭐냐면 계란을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아. 바로 하면은 절대 이렇게 부풀어 오지가 않습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솥밥이다. 뜨겁습니다. 네. 까망한. 아. 솥밥. 우리 고생해서 소문한 인꼬부부. 네. 우리 다음으로. 맞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남해지진이 여기 MJ가 여기 오는 이유는 이 솥밥 때문에. 솥밥을 하는 일이 많이 없는데 이 바로한 밥을 되게 좋아해요. 자, 먹는 방법은 여러분 밥을 떠서. 혹시 한국에 계신 베트남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오세요. 맞지? 택배도 됩니다. 택배 되죠. 진짜 유명해요. 인터넷에서 본토대가라고 치면 쪼르륵 나옵니다. 누가 보면은 광고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요. 난 뜨거운 물 조금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이 이렇게 좀 누르면 짜잔. 요 뜨거운 물을 물 조금 더. 전통 방식. 우리나라의 솥밥은 다 이렇게 먹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걸 참 좋아하죠. 참 좋아합니다. 이, 여기서 이제 밥과 물이 나온 걸 숭늉이라고 그래요. 숭늉. 이걸 덮어줘야지만 있죠? 자, 이따 봐요. 이렇게 갓 지은 밥은 엄청 찰지죠. 찰집니다. 아, 근데 베트남 분들도 이 찰진 밥 되게 좋아하시지. 아. 자, 이제 여기다가 먹고 싶은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걸 넣고. MJ는 게를 좋아하니까. 아, 비누 장갑 갖고 와야겠다. 내가 따주고. 자, 장갑 갖고 왔어요. 그래서 MJ는 여기다 따주세요. 여기다가요? 자, 이렇게 밥을 좀 싸먹고. 자, 이 밥을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맛있겠다 가지고 이거를 이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어요. 오,
맛있게 먹네. 이게 여기가 맛있냐는 건 별로 안 짜.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여기냐. 자, 드세요.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을 참기름. 아, 여기다 뻑? 좀 특이하게 드시네, 오늘. 또 참기름을 넣고. 아, 입맛 당기네. 밥을 비벼야 돼. 저는 개껍데기는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제일 맛있는. 자, 이제 국물을 좀 넣고, 맞죠? 김가루. 김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으면 돼요. 저도 이제 비벼서.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 그리고 여기 형님이 밥을 좀, 솥밥을 많이 줘. 다른 때보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어, 양이 너무 많아요. 맛있다. 어우, 새우장. 새우다, 새우. 요거 베트남에 많이 드시지, 새우장. 맞지? 그랬던 저도 몇 번 봤어요. 새우장도 이렇게 찍어서. 이거 김에 또 싸먹어도 별미가 있죠. 아, 이 멍게장 이거도 먹어봐. 매콤하니 맛있네. 김에 싸서. 간이 딱 맞네. 이게. 여기야. 저렇게 한번 김이랑 두려다 드시고, 요 계란찜. 요 계란찜도 같이 넣어서 비비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오자. 더 드실래요? 리필 할까? 다 먹었네. 언니는?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어요. 어우, 언제 다 먹으려고? 아, 금방 먹어요. 어우, 저 잡아줘. 이거 잡아줄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하나 잡아. 아. 어, 이게 왜 이리 무거워? 와. 아, 무겁네? 접시가 억수로 무겁네. 어우, 다 흘렸어. 아. 진짜. 자, 드세요, 또. 이제 중간고사는 잘 봤나요? 갑자기 이제 또.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아, 할 만한가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어제 12시까지 뭐 하고 막 하던데? 시험 쳤잖아요. 과제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아, 나는 베트남을 배우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가요? 동사로 모든 문장을 다 만들어야 돼. 와, 이게. 그러니까, 어렵네. 네. 물론 명사도 엄청 많겠지만, 동사로 만들어, 대부분 문장들이 동사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이 어쨌든 다 대부분이야. 어려워. 이거 힘들어. 주어는 앞에 붙나요, 그럼? 주어 붙죠. 아, 주어는 붙고, 동사, 그치? 동사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게 어려워요. 나 혼자 어려운 건가? 다들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나 어제 빵점 맞은 것 같아. 시험 봤는데? 어. 아, 심각하네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왔을 텐데. 아니야. 뭐 숫자, 자기소개.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건 줄 알고 내가 그런 거 공부했지. 그런 게 아니더라. 아, 역사 이런 것도 나오나? 역사 시험 오늘입니다. 아, 오늘? 베트남 역사 시험이래요. 아, 진짜 어렵던데 역사. 아, 이게 또 한국말로 수업을 하니까 내가 또 조금 18건이 했던. 아, 이 간과했습니다, 저. 오늘 좀 더 열심히 하지. 근데 저희가 이제 단체가 있어서 공부를 못 하긴 했어요, 그죠? 하려면 어떻게든 다 하는데 배열음을 키우긴 했지, 제가. 아니, 근데 되게 열심히 하긴 합니다. 이제 밤에 와서 혼자 애들 재우고 뭐 하고 하니까. 근데 애들도 키우고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오. 나는 조금 쉽게 생각했나 봐, 이거를 그냥. 아, 왜냐면 두 개 언어를 배워봤으니까, 일본어랑 영어를 했으니까 당연히 쉬울 걸 생각했는데. 아, 이게 또 다른 언어 자체가 좀 많이 틀리니까. 이제 근데 그 자판으로 쓸 수는 있어. 오, 핸드폰에서?
나중에 페북에 작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싫은 거 쓰는데 해설을 못해. 다른 사람이 쓰는 무슨 아 이해했어요. 뭔지 알아. 한마디로 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진짜 알맹이 없는 맞죠? 알맹이 없는 개? 개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네. 아 진짜 답답하다 내가 진짜 요즘에 아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이제 좀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아마 잘 안 되면 좀 자기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 뭐 만들었나요? 홈라이똥. 홈라이똥. 뭐야? 홈라이똥 뭐? 홈라이똥 뭐? 맞나? 이게 이걸 내가 문장을 만들면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어주는 뭔가 들리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야. 이게 조금 아쉬워 실은. 그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 보면 요즘에는 읽어주는 게 있잖아. 기능이. 어, 근데 이제 베트남은 아직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해놓고도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도 뭐야. 오늘 비가 옵니다 이게. 아, 똥 나이 뭐? 아니. 홈 나이 똥 뭐? 아 몰라. 홈 나이 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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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알아 됐어요? 모르겠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슬프다. 오늘 아침 비가 오길래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문장을 하나를 만들어. 그런데 주세요를 또 오늘 모르겠는 거야.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옵니다를 만들었어. 주세요 그게 나중에 알았어. 초. CH로 초. 내일은 초. 초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많이 드세요. 지금까지 베트남 영어 공부하는 MJ였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어 열심히도 하세요. 아,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옆에 사모님이 오셔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 여기 사모님의 주 포인트는 웃음소리. 웃음입니다. 나 한번 웃어주세요 시원하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왜 소심하게 웃어요? 왜 소심하게 웃어요? 정말 왜 술 한 잔 먹어야 이게 아 맞죠? 아 웃었지. 자 이제 여러분 누룽지 아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짠 국물과 함께 국물이 아니죠 물이죠? 물이죠 물. 그래서 이걸 마지막 입가심으로 하면서 남은 간장게장이랑 딱 먹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젓갈과 함께. 네, 젓갈과 함께. 멍게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한번 웃어주시고. 잘 먹을게요. 드세요, 하나. 마무리 하시죠. 제가 이거 마무리. 옹라이점 모아. 네? 옹라이점 모아? 옹라이점 모아. 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맞죠? 옹라이점 모아. 내가 아침에 만드는 거는 내가 외운다 그래도 왜 이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절대 컨닝을 하지 않습니다. 실은 예원이가 시험 칠 때 도와준다 했는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빵점을 받더라도. 나이 40에 컨닝하다 걸리면 창피하죠? 맞죠? 나이 45인데. 4살이야. 44살에 컨닝을 하다 걸리면 뭐 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 배불러다. 나 이러다가 내 그 뭐지 다음 학기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를? 그걸 이제 유급이라 하는데 유급을 당할 아이 자존심이 허락. 그냥 관두겠지. 자퇴도 될 수도 있어요. 안 할 건데. 아 진짜? 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랍니다. 네가 고생하지 뭐. 아니, 뭐 돈을 계속 빼야지. 뭐 되는 돈은 뭐 배움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온라인 좀 뭐. 홈라이 배움에 있어서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홈라이 좌 모아 맞습니까? 자 해봐. 홈라이 좌 모아 좌 모아 홈라이 좌 모아 몰라 맞는지. 홈라이 좌 모아 비가 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야 계산 누가 할 거야? 그만 얘기하고 이제 남인 씨가 하세요. 돈 없네. 응? 돈 없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신나집이었으니까. 아, 돈 좀 주세요 먹을까? 아, 이런 걸 빨리 좀 알려줘. 돈 좀 주세요. 주세요는 쳐야 내가 오늘 쳐. 쳐? 돈, 돈이 뭔지 모르겠다. 우선 베트남은 동이니까 쳐동. 추어동. 그러면 돈 주세요 내가? 추어동. 아 맞네, 동이 그 돈이니까. 동이 이제 베트남 동이잖아. 어. 한국 원이거든요. 쳐원. 어.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아, 뭐 나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진짜 답답하시네. 네, 여러분 돈 좀 주세요 뭘까요? 돈 좀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아우 잘 먹었다. 가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현금은 없어요. 송금 시켜드릴게요. 지갑을 안 갖고 와서. 46,000원이고요. 네. 왜 이렇게 싸? 아, 왜 이렇게 싸? 어? 택배. 아니, 여기 아니네. 여기. 어, 여기, 여기. 아, 여기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택배. 택배 잘 가져왔나? 네, 택배 잘 갑니다. 하루 만에 갑니다. 예, 하루 만에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모듬자 68,000원이에요. 비싸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누님을, 사모님을 믿고, 사모님을 믿고 한번 해주세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택배 많이 시키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TV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비모이언. 네. 까문. 신나 까문. 까문. 까문.